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무입니다. 저 오늘은 미니어처를 드디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진, 파스텔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접시, 단면도, 그리고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준비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아코 풀점을 뜯어서 이어커플점을 이렇게 뜯은 뒤, 죄송합니다. 이어커플점을 이렇게 뜯은 뒤 밀어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길게 얇게 아주 얇게 아주 얇게 계속해서 밀어줍니다. 결국 손바닥으로 밀어지네요. 좀더 얇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정도로 밀었으면 단면도로 떡을 이렇게 뒤에 부분처럼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끝에 부분을 살짝만 잘라주시고 이렇게 쓸 만큼의 떡을 조금씩 이렇게 잘라줍니다. 전면도를 새로 사서 그런지 아주 잘 들어요. 네,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남은 거는 다시 넣어주고. 이 상태로 조금만 굳혀줍니다. 게다가 얘가 굉장히 빨리 굳어서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떡은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한번 떡볶이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릇 중에서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하얀색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집에 있는 종이가 이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고정해 주. 얘를 여기다 놓고 레진을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 A와 B를. 이렇게 다 섞어주셨, 아이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섞어주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쑤시개도 준비물이에요. 이쑤시개도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파스텔, 이번에 파스텔을 뜯어서, 파스텔,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여기 레진을 짠 곳에 단면도를 이용해서 빨간색을 좀 많이 갈아서 넣어줍니다. 저는 오늘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황색으로 국물을 그 다음 노란색은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쪽으로 파스텔 가루를 모아 견디 이쑤시개를 이용해 잘 섞어줍니다. 약간 콧물 같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섞어주면서 부족하다 느끼는 색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다 만든 뒤에 떡까지 다 담고 고춧가루 표현제를 조금씩 안에다가 더 넣어줘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저 옛날에 만들어서 넣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색이 나왔으면은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아니, 담아주기 전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해놓은 떡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국물에 비해 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국물과 함께 섞어줍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초점을 잡느라. 저는 이 중에 주황색이 살짝 부족하다 싶어서 함께 놓고 섞어주고 있습니다. 오, 살짝 떡볶이 색깔이 나오는 듯 싶군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저하가 저도 모르게 원래 목소리 톤으로 되네요. 네, 이렇게 뭉쳐주셨으면은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릇이 너무 크고. 오늘은 되는 일이 좀잘 없네요. 지금 떡볶이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담아주시면 떡볶이 완성. 이렇게 해서 레진 계속 말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예쁜 떡볶이랄까?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저는 이상한 나무가 너무 길어서 닉네임을 줄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였습니다. 받침대를 안 세우고 높은 곳에 서서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부터 닉네임을 줄여서 이나로 바꿔서 계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